뭐 속눈썹템, 헤어템, 뭐 스킨케어템, 피부관리템까지 아주 그냥 여름 꿀템 추천 영상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안녕하세요, 디붕입니다. 요즘 진짜 아무리 원래 여름은 더운 거라지만 진짜 너무 덥죠. 더워서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날씨가 매일매일이라서 너무 지치는데, 이 더운 날 중에서도 쨍쨍하게 더운 날은 진짜 막 피부 다 익는 느낌이고, 진짜 막 붉은기 막 피부 화장 다 뚫고 올라와가지고 막 불탄 고구마 되고, 또 습한 날은 제발 그냥 이곳이 어항촉이라고 해주세요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에 필수템, 아주 그냥 여름 꿀템 추천 영상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뭐 속눈썹템, 헤어템, 뭐 스킨케어템, 향기템까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꿀템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빵! 제가 요 속눈썹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속눈썹 처지는 게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 가지고 온 꿀템 중에서 속눈썹템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보여드릴 여름 꿀템은 필리밀리 히팅 뷰러예요. 제가 지난번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에 요 필리밀리 속눈썹 고데기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사실 얘는 좀 단독으로 쓰기에는 열감이라던가 뭔가 이런 게좀 약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언더할 때 쓰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히팅 뷰러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버튼을 올리면 열이 슬 올라와가지고 뷰러를 할수 있는데, 사실 얘의 단점은 뷰러가 일반적인 뷰러랑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찝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적응하면 괜찮긴 한데, 처음에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속눈썹을 찝을 때 어렵다는 거. 제가 이거를 완전 아침에 쓰고 나간 적이 있는데 진짜 밤까지도 이 컬링이 계속 유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 진짜 요물이다 싶었거든요.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추천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템은 인조 속눈썹이에요. 근데 사실 두 번째 추천템은 얘뿐만 아니고 그냥 인조 속눈썹 자체를 좀 추천해요. 처음에는 아 너무 좀 인위적인가 싶었거든요. 사실 요 속눈썹은 진짜 딱그 아이돌 속눈썹 연출할 때 되게 좋은 속눈썹이고, 완전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할 때는 좀 튀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런 거, 약간 이렇게 그냥 마스카라 안한 듯한 원래 속눈썹 같은 표현되는 요런 속눈썹들. 마스카라 하면 아무래도 떡지기도 하고 예쁘게 딱 연출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아무리 아까 그런 히팅 뷰러를 쓴다고 해도 풀릴 날은 또 풀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요런 인조 속눈썹 딱 붙여주면 진짜 속눈썹 연출한 것도 너무너무 오래 가고, 그리고 훨씬 더 정교하게 되고, 진짜 아이 메이크 완성도가 확 높아지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붙이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뭐 이것도 붙일만 하기 때문에 아무리 똥손이시라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한번 쓰고 나면 퀄리티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냥 마스카라 잘 못하겠어. 다음으로 세 번째 여름 꿀템은 다이소 열 헤어롤이에요. 제가 지금 또 잃어버려가지고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이번에 레오제인님과 콜라보를 했잖아요. 그 영상 속에서도 중간중간 계속 말고 있었던 게 바로 요 다이소 열 헤어롤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케이블을 딱 꽂아놓으면 점점 열이 올라서 그 케이블을 딱 뜯었을 때 약간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말고 있으면 더 이렇게 뽕이 잘 사는 그런 헤어롤인데, 이게 5,000원이거든요. 근데 진짜 얘도 삶의 질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제가 잃어버 버리면 또 사고 잃어버리면 또 사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앞머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진짜 완전 추천. 물론 뭐 보조 배터리나 충전선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게좀 단점이긴 하지만, 저는 항상 보조 배터리를 챙기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았어요. 다음 네 번째 추천템은 기초 케어 제품이에요. 요 제품들 유튜브에서 많이들 보셨죠? 바로 듀이트리 AC 컨트롤 딥그린 카밍 에센스와 딥그린 카밍 크림, 요렇게 두 가지예요. 여름에는 특히나 요 피부 열이 엄청 오르잖아요. 이게 왜안 좋냐면 피부 열이 오르면서 트러블도 더잘 생기고 피부도 훨씬 더잘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피부가 민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피부 열을 낮춰주면 피부가 민감해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제가 피부 열 낮춰준다는 제품들 진짜 많이 써봤는데 진짜 얘네만큼 바로 확실하게 시원해지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름 추천템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생긴 거부터가 딱 진짜 시원하게 생겼죠? 이게 향부터가 민트향이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인공향인가 싶었는데 이게 듀이트리의 독자 성분인 시카민트가 고함량이 함유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카민트라는 게 뭐냐면 페퍼민트 추출물과 저온 시카 추출물을 결합을 한 건데 이게 크림에는 80.92%, 에센스에는 57.46%가 함유가 돼 있어서 자극적인 쿨링감이 아닌데 시원하게 피부 진정이 되는 거예요.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온도 감소, 붉은 톤 진정, 피부 진정, 피부 장벽 개선에 대한 임상까지 다 완료한 제품이니까 좀더 믿음직하죠. 근데 이걸 진짜 딱 바르면 피부가 진짜 엄청 시원해져요. 냉장고에 넣은 것도 아닌데 진짜 진짜 시원해져가지고 처음에 좀 신기하더라고요. 피부가 시원해진다는 거는 이게 딱 진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진정이 딱 돼야 이 여름철 익어버린 제 피부 붉은기도 딱 가라앉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단지형 말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튜브형 크림 좋아하는데 얘도 딱 튜브형이어가지고 위생적으로 쓸 수도 있고 무게도 가벼워서 여행 갈때 챙기기 되게 좋더라고요. 저 진짜 이거 맨날 맨날 써가지고 이제 거의 다 썼어요. 진짜 많이 썼죠. 그리고 또제 피부 타입이 악건성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요런 초록초록한 AC 요런 제품들은 저한테 많이 건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 발랐을 때 겉이 좀 보송하게 마무리되길래 아 이것도 나한텐 건조하겠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기 땡기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저 진짜 웬만한 제품 발랐을 때 여기 탁 땡기는 느낌 확 들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어머 나 이제 악건성 아닌가 봐. 나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진짜 안 건조한가 봐. 이러면서 다른 제품 막 테스트한다고 또 썼는데 그거 쓰니까 또 건조하게 막 땡기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안 땡기고 저한테 잘 맞는 거였어요. 제가 이 에센스랑 이 크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AC 컨트롤 딤 라인의 쌈무 패드랑 마스크팩도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걔네도 진짜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진짜 바로 진정 확 되는 템들. 진짜 여름 필수 필수 템들. 진짜 피부 진정템 찾으시거나 피부 열감 낮춰주는 스킨케어템 찾으시거나 겉도는 거 없이 당기지 않는 스킨케어템 찾으시면 진짜 진짜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듀이트리 AC 컨트롤 딤 라인은 올리브영 온라인몰이나 듀이트리 공식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추천템은 요 오하이오후 리주스 애플민트 팩이에요. 얘는 진짜 즉각적인 쿨링 진정하기에 좋은 워시오프 팩이에요. 이게 제형이 약간 푸둥푸둥한 약간 요런 젤리 같은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원해져요. 이게 그냥 시원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 쿨링 샴푸 같은 거 쓰면 이렇게 막 화해지는 그런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피부에 딱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씻고 나서도 약간 물 닦거나 이러면 진짜 무슨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전 여름에도 뜨끈한 물로 샤워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뜨끈한 물로 샤워를 하면 얼굴이 항상 붉게 막 익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요 팩을 해준 다음에 샤워를 하면 이 팩이 딱 피부 열감을 낮춰줘가지고 피부 붉은기가 진짜 안 생겨 더라고요. 처음에 딱 써봤을 때는 너무 막확 시원해지고 이러니까 좀 자극적이려나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진짜 중독성 완전 갑. 이렇게까지 시원해지는 거는 진짜 얘 말고 다른 건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여름 추천템으로 완전 완전 강추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추천템은 헤어템이에요. 바로 쿨링 샴푸인데 제가 쿨링 샴푸에 한번 빠진 이후에는 항상 쿨링 샴푸만 딱 쓰거든요. 요즘은 요 조합으로 쓰고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헤어 플러스 오프래쉬 스킬프 스케일링 요거를 먼저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두피에 막 뿌려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조물조물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 아닐로 샴푸 얘로 샴푸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요 헤어 비니거 제품을 요 헤어 비니거 제품으로 이렇게 두피에 이렇게 샹샹샹샹 해가지고 또 마사지 진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틀 뒤까지 머리 떡 안 지고 머리가 뽀송뽀송해요. 아니 오늘은 감았어요. 전 두피에 잔여감이 남는 게 싫어가지고 요런 쿨링 샴푸 아주 그냥 뻑뻑해지도록 막 그냥 잔여감 다 없이 그냥 막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드는 샴푸들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써본 쿨링 샴푸 중에 좀 좋았던 게 요거 플락 안티 헤어로스 프로즈 민트 샴푸. 얘 진짜 시원해지고 얘는 좀 그렇게 머리가 안 뻑뻑해지는 쿨링 샴푸였어요. 얘도 진짜 시원해지고 괜찮았고 그리고 얘 이거는 어디 거냐? 클로란 아쿠아 민트 딥 클렌징 앤 쿨링 샴푸. 얘는 머리가 좀 뻑뻑해져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쿨링 샴푸 써주면 진짜 머리 너무너무 시원하고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샴푸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아닐로 샴푸. 아 진짜 얘네들 쓰면 너무 좋아. 진짜 쿨링 샴푸 안 써보신 분들 있으시면 진짜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신세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여름 추천템은 고체 향수예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고체 향수는 이렇게 두 브랜드 거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한여름에 땀 냄새 날까봐 너무 걱정되는데 그렇다고 막 향수 냄새 빡! 요건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땀 냄새랑 섞여서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요즘 비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향수 뿌려놓은 거 막 비에 맞아가지고 막 다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또 향수를 들고 나가자니 공병에 이렇게 계속 옮기고 요것도 너무 귀찮고 또 들고 나갔는데 또 사람들 앞에서 막 뿌리고 이런 것도 좀 눈치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고체 향수를 매일 들고 나가는데 이게 진짜 막 식당 같은 데만 아니라면 어디든 이렇게 꺼내가지고 슥슥 바르기도 너무 좋고 얘가 향이 완전 막 빡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와야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내 살냄새 같은 그런 표현이 가능해서 좋더라고요. 사이즈도 요만해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되게 좋고 찾아보면 이게 종류도 되게 많고 향도 다양하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는 요런 애들은 한 2-3만 원대예요. 비싸지 않아가지고 구매하기도 가격 부담도 좀 적고 그리고 또 선물하기도 이게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향기템 찾으신다면 요런 고체 향수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여름에 쓰면 삶의 질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여름 꿀템, 여름 추천템들 한번 보여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한 번만 해주시고요. 10시에 올라온 디붕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디붕이었습니다. 안녕!